고 살고 막 그 앞에 가서는 정말 가정에서 부자간이나 형제간보다도 더 뜨거운 정의로 묻혀요. 그 전우애거든. 그게 이 정착을 하고 외국에서 이민을 하고 살 때 그 가장 고초와 어려운 것을 극복하는 가운데 이게 하나로 딱 뭉쳐서 형제 자매가 된 거예요. 말하자면 형제 자매의 상태를 키워서 하나의 마을 가지고 가버렸다고 말이지. 이게 그렇게 어렵게 서로 뭉쳤기 때문에 그건 한 가족으로 느껴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누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누가 돈을 많이 쓴다 불평이 없어져요. 그 기부스의 회원 중에는 의사가 있어요. 어렸을 때부터 의사 되기를 희망해서 공부를 해서 의사 시험을 보자고는 시내 큰 병원에 근무해요. 그분 월급을 기부스에 있는 노동자가 받는 월급보다는 10배를 더 받아요. 그 전액을 받다가 기부스 사무실에다 넣어버려요. 그리고 자기는 노동자와 똑같은 생활을 해. 그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. 이게 한 번만 두 번만 그런 게 아니라 일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. 일생을. 예. 이게 보통 특별한 그 사상이 아니곤 안 돼요. 장관이다. 총리. 그때 내가 갔던 게 있는데 부총리가 또 기부스 회원인 데가 있었어요. 저 갈릴리 바다 북쪽에. 그 문교부 장관 겸 부총리. 이 사람도 월급 받으면 10원 한 푼 안 떼고 기부스 사무로 가버려. 그리고 자기 생활은 기부스 노동자나 똑같은 생활을 해요. 또 어떤 사람 보니까 나치 독일에서 살다가 수용소에 잡혀가서 여기가 글자가 파란 글자로 문신으로 글자가 새겨졌어요. 유대인들은 그 글자를 새겨놨어요. 번호를. 1년 번호를. 이게 그 히틀러 때 수용소에 있었다는 증명이에요. 그런 게 독일에서 그런 문신이 새긴 사람한테는 죽더라까지 연금을 줘요. 그 부부를 위해서 얼마를 주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상당한 돈을 많이 주는데 그 돈 주는 것을 기부세 다 갖다 줘요. 그리고 자기는 노동을 해야죠. 이렇게 살아요. 예. 그래서 이런 그 생활은 게 보통 평균적인 생활을 한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. 그러게 기부스의 생활의 원칙 중에서 평균적인 생활을 유지한다. 바로 이 균등 소득 균등 기회. 요것이 아주 놀라울 정도예요. 내가 아는 사람 집에 한 번은 갔더니 미국에 자기 형님이 살아요. 형님이 사는데 미국 가서 장사를 잘했고 유대인들 돈 많잖아요. 막 백만 장자예요.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올 때는 선물을 사오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한 번에 그냥 2천만 원, 3천만 원어치를 사와요. 예, 그리고 어쩔 때는 막 1억 원어치를 사와요. 피아노를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좋아했거든요. 이게 피아노를 한 대 쫀놈을 사다 주더라니까. 사갖고 막 금방 싣고 와요. 물어보도 않고 미국 쏘오면서 그냥 싣고 와요. 그리고 옷도 그냥 무도복, 춤추는 뭐라 할까, 야외복일까? 또 외출복, 무슨 복, 막 몇 벌을 사와. 그런데 내가 깜짝 놀란 것은 피아노는 그 한 산할 그 집에다 놓고 치더라고. 그 아저씨가 가니까 기부스 사무실에다 기증. 다른 집에 피아노 없는데 우리 집만 피아노 있냐 이거요. 균등 생활이 어긋난다 이거는 자진해서 기증해버리게 그걸 학교로 가더라고. 옷 입을 수가 없다 이게. 옷을 경매 붙여서 팔아버리더라고. 그 돈 기부스 사무실에다 넣어버려. 이게 가능하겠어 이게?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. 근데 마음에 우러나서 그렇게 한다니까 이게. 마음이 우러나서. 그래서 당신이 왜 안 입냐 그랬더니 기부스에 나 같은 옷 입은 사람이 누가 있냐 여기에. 예. 없는데 나만 입고 다니면 쓰겄냐. 다른 사람한테 위화감을 조성해서 쓰겄냐. 그러게 경매를 붙여가지고 줘버린다니까요. 그러게 기부스에 나중에 그걸 안 사람들은 갈 때 그렇게 비싼 선물 안 사다 줘요. 흔적이 안 나는 거 간단히 뽀마돈 하나 사다 준다든지 뭐 이렇게 간단하게 사다 주지 특별한 거 사다 주면 입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두지도 않아. 다 기부해버려. 서로 완전히 민주공산주의야. 맞아. 민주공산. 자진해서 우러나서 서로 균등적인 생활을 하기 위한 이런 생활을 하는 데가 바로 기부스예요. 이제 기부스 동네를 내가 사진을 몇 장 가져왔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. 여기에 한번 여기 한번 먼저 보여드리고 이거 대충 보여요? 저 뒤 사람 안 보이지만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. 이게 저 빨간 지붕으로 해가지고 이게 별장처럼 지었어요. 거의 모든 기부스가 이렇게 됐어요. 별장처럼 이게 집집마다 이렇게
다 여기저기 살도록 되어 있죠. 또 그뿐만 아니라 동네 가운데는 이런 또 잔디, 이게 잔디가 이렇게 있어요. 골프장처럼 어떤 기분 쓰던 이런 잔디밭이 그냥 군데군데 꽉 있어요, 잔디가. 그리고 애들이 거기서 놀고. 이게 농촌 동네예요, 이게. 여뿐 아니에요. 또 이것은 식당, 공동 식당에서 전부 밥을 먹거든요. 공동 이게 한 800명이 동시에 식사할 수 있는 식당이에요, 이게. 예. 이게 전부 아침, 점심, 저녁을 여기서 밥을 먹어요, 이게. 그리고 어떤 기부 쓰더니 또 수영장이 있어요, 농촌이. 이거 수영장 어린이 놀이터, 이 수영장 이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데, 그러니까 어떤 농촌이든지 가난한 농촌이 이게 깨끗한 수영장 없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, 이게. 전부 이게 수영장에서 뭐다 놀고 이렇게 지내지요. 그래서 요 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이게 봤더니 분업이 돼 있어요. 우선 조직이 돼 있어. 조직이 돼서 매주 주말이면은 주민총회가 열려요. 거기서 모든 걸 결정해요. 매주 주말이면은 저녁밥을 먹고 그 큰 식당에서 전부 주민총회가 열려요. 근데 100% 참석은 안 하고 대략 한 70% 참석하더라고요. 늘 하는 것이니까 중요한 무슨 주제가 걸렸을 때는 더 많이 오고. 근데 그때 거기서 결정을 해서 모든 걸 하는데 조직이 딱 되어 있어요. 어떻게 조직됐냐? 총무부, 무슨 뭐 식당부. 식당부에서는 음식을 사드리고 밥을 요리해 내리고 이런 거예요. 그다음에 이제 복지부, 또 뭐 아동부, 학교육부, 문화부. 이것이 한 20개가 돼요. 문화부에서는 보니까는 어떻게 하면은 농촌 주민들에게 문화생활을 하느냐. 그래가지고 연구를 하고 연구를 해서 예산을 따내가지고 일주일에 두 번씩 영화를 보여줘요. 그게 무료요. 극장, 그 식당이 큰 게 극장 시설에서 영사기 사다 놓고 막 부르르 돌리는데 극장이나 똑같아요. 그리고 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오케스트라를 보여줘요. 그게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. 1년에 서너 번은 또 강연을 해요. 강연을 해서 저명인사를 불러다가 또는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 불러다가 강연을 들어요. 이런 것이